고려는 아직까지 많은 부분에서 베일에 쌓여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에게 전해진 유물이나 유적은 물론 역사 서적도 풍부하지 않아서 고려를 속속들이 파악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고려는 백제, 가야, 발해 또 통일신라의 장보고를 잇는 우리 역사상 마지막 해상왕국이었다는 점입니다. 고려가 해상왕국이었다는 이 단적인 증거는 바로 고려의 군함입니다. 고려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위력적인 군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천년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고려시대 군함을 영상 복원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고려와 몽고 연합군이 일본 원정을 떠날 때 전투 상황을 묘사한 그림입니다. 여몽 연합군의 일본 정벌, 13세기 동아시아를 뒤흔들었던 국제전쟁 속에 고려 군함의 단서가 숨어 있습니다. 700년 전의 전쟁을 일본은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일본에서도 당시의 기록은 무척 희귀한 편이라고 한다. 마침 사이타마현 박물관에서 우리의 눈길을 끄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었다. 이번 전시회에서 공개된 것은 일본 국내청이 소장하고 있는 아주 오래된 유물의 복사본이었다. 몽골 습내 회사. 바로 여기에 고려 몽고 연합군의 일본 원정이 담겨 있다. 그림은 당시 연합군에 맞서 싸웠던 한 일본인 무사의 활약상을 커다란 줄거리로 삼고 있다. 주인공뿐만 아니라 이 그림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과 물체는 놀라울 정도로 섬세하게 묘사돼 있었다. 이 그림을 통해 700년 전의 상황을 생생하게 엿볼 수 있을 것이다. 네, また 요로이 であるとか 무기부 であるとか またその船の形であるとか 竹崎清長が 자신도 目にしたものを絵師に伝えながら描かせていますので もちろん若干の記憶違いはあるとしても かなり正確なものが写し取られているということが考えられます。 고려 몽고 연합군의 일본 원정은 모두 두 번에 걸쳐 이루어졌다. 제1차 원정이 있었던 때는 1274년 10월. 900척의 전함과 2만 8천 명의 병력을 이끌고 여몽 연합군은 큐슈 하카다 항구에 상륙한다. 이곳에서 그야말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데 강력한 무기와 전투력의 우세로 연합군은 일본 무사들을 물리치고 대승을 거둔다. 무사들의 처참한 패배로 일본의 방어선이 무너지자 그 기세를 몰아 연합군은 큐슈 일대를 휩쓸어버린다. 단 하루 만에 공격으로 대승을 거둔 연합군은 다음 날 철수하는데 제1차 원정은 일종의 무력 시위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 전쟁은 일본을 두려움 속으로 몰아넣었다. 그 이듬해 일본은 고려 몽고 연합군이 다시 침략해올 것에 대비하여 돌로 방루를 쌓는다. 그래서 그 이름도 몽고 방루다. 현재는 방루의 일부만이 남아있는 상태지만 당시 이 방루의 길이는 20km에 이르렀다고 한다. 이 그림에서도 그 몽고 방루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유목민족인 몽고가 어떻게 바다를 건너 일본 원정을 할 수 있었을까? 중국의 기록에서 그 해답을 얻을 수 있었다.
고려는 3만 5천 명을 동원하여 불과 4개월 만에 900척의 전선을 만들었다. 대선 300척, 중형선 300척, 보급선 300척이다. 그때 군함을 만든 곳은 지금의 비엔산반도로 기록돼 있다. 이 해안의 어디쯤일까? 전북 보안군 구진마을. 이 한적한 바닷가 마을에서 조선소가 있었다는 흔적이 발견됐다. 이 마을 입구에는 오래된 통나무가 하나 버려져 있다. 일제시대인 1930년대 뻘을 개간하기 위해 흙을 파내했더니 그 속에서 이런 통나무가 셀 수도 없이 많이 나왔다고 하는 것이다. 처음 발견됐을 때 나무의 크기도 예사롭지 않았다고 한다. 아람들 같은 놈이 써가지고 그냥 그놈에서 벗겨내고도 이보다 한참 컸는데 지금 지방이 벗겨졌습니다. 네. 이런 게 몇 개나 나왔죠? 아 수도 없이 나왔다니 그래가지고 다 썩은 놈도 있고. 네. 뻘 속에서요? 네. 워낙에는 이렇게 크거래요. 아 그러죠. 아람들 같다니요. 도대체 이 통나무는 어디에 사용됐던 것일까? 통나무들이 발견된 바로 그 뻘이다. 우리의 전통적인 배는 이렇게 통나무 받침대 위에서 만들어졌다. 배가 완성되면 굴리듯이 밀어서 바다로 운반했던 것이다. 이렇게 배를 받치고 있는 통나무들을 바탕이라고 한다. 바탕이 발견된 것은 이곳에 조선소가 있었다는 증거였다. 바로 이곳이었을까? 그래서 이제 노인 양반들 등 말 트레이닝으로 여기가 아주 그냥 진터라 나와서 이렇게 천만 흙이 있다고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최근까지도 요 저 공수에서도 배를 만들었어요. 공수전에 배 여러 장 바로 여기 옆에 옛날 그 전통적인 배는 여기서 다 만들었다고. 조선소가 있었던 자리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마을 뒷산에는 소나무 숲이 울창해했다. 6.25 이후 심은 것들이라 수령이 4, 50년밖에 안 됐는데도 제법 아름드리였다. 무엇보다 하늘을 향해 곧게 뻗은 줄기는 배를 만들기에 더없이 좋은 재료였다. 문성공 2부 이규보가 32살 때 여기 이제 사록으로 오고 벌목 책임자로 왔었는데 변산의 나무가 어떻게 좋던지 그 나라의 창고나 다름없었다는 그런 기록이 나오고. 그렇다면 이곳은 천혜의 입지 조건을 갖춘 조선소 자리가 분명했다. 아마도 고려인들은 이곳에서 군함을 만들며 일본 원정을 준비했을 것이다. 1281년 제2차 원정에서도 고려에서 만든 900척의 배가 동원된다. 그런데 이 원정에서는 예상치 못한 사건이 일어난다. 여몽연합군이 대참패를 당한 것이다. 몽골 습내의 그림에도 당시의 상황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는데 실제로 당시 여몽연합군을 물리친 주역은 일본군이 아니라 신의 바람이라 불리는 가미가자였다. 당시 상황을 묘사한 원사의 기록에는 주목할 만한 대목이 있다. 원나라 전선들은 모두 돌풍에 깨어졌으나 고려의 배는 대부분 무사했다. 신의 바람, 가미가제에도 끄떡 없었다는 고려의 배. 고려의 군함은 과연 어떠했을까? 이 그림 속의 배가 고려인들이 만든 그 군함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고려 사람들은 3, 4개월 만에 900척의 크고 작은 배를 만들었고 또 그 배가 가미가제에도 부서지지 않고 무사히 돌아왔다는 것은 역사 기록으로도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려 사람들은 아주 짧은 기간 안에 아주 탄탄한 배를 만들었다는 얘기인데 고려사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일본 원정 전에 이 배를 만드는 책임자였던 김방경이란 사람이 한 얘기입니다. 중국식으로 만들면 노력과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 먼저 전라도에 가서 우리식으로 배를 만들어야겠다. 우리식으로 배를 만든다. 우리식이란 어떤 것이었을까요? 뭔가 특별한 비법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고려 군함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의 군함은 어떤 모습일까? 취재팀은 경기도 용인에 있는 한 작업실을 찾았다. 평생을 우리 배 연구에 바쳐온 이원식 선생. 지금 그의 손에서 만들어지는 이 배가 우리의 전통적인 목선이다. 고려 배의 기본 구조도 이 목선처럼 바닥이 평평하고 배 앞 뒷면이 유선형이었다. 그렇다면 고려에는 어떤 종류의 배가 있었을까? 고려 도경은 12세기에 고려를 방문했던 송나라 사신 서긍의 기행록이다. 서긍이 직접 보고 관찰한 사실들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 고려 사회를 들여다볼 수 있는 거울과도 같은 책이다. 이 속에 고려의 배에 관한 기록도 보인다. 서긍이 본 고려의 배는 모두 네 가지. 순찰용 배인 순선과 오늘날의 행정 지도선에 해당하는 관선, 묵은 소나무로 튼튼하게 만든 커다란 송방, 강판 위에 장막으로 커다란 방을 만든 막선 등이 그것이다. 우리의 기록인 고려사에는 또 다른 배 이름이 나온다. 큰 배인 대선과 창이 달린 과선, 이것은 모두 군함이었다. 이원식 선생의 도움을 얻어 고려의 군함을 복원해본다. 중요한 것은 고증된 사실을 토대로 정확한 설계도를 그리는 일이다. 먼저 과선의 설계도가 완성됐다. 과선의 가장 큰 특징은 배 난간에 달려있는 방패와 창이다. 과선은 실제 해전에서 사용돼 그 위력을 톡톡히 발휘한 고려의 대표적인 군함이다. 일본 원정 그림에서도 방패가 달려있는 고려의 배를 볼 수 있다. 현종이 즉위하자 예, 과선 75척을 만들어서 박진명구, 지금의 이제 명주 근처 거기에다가 정박하게 하고 동북해적을 막는 것으로 썼다. 이것으로서 동북해적을 막았다. 이렇게. 완성된 과선의 설계도를 가지고 이번엔 그래픽 작업실을 찾았다. 호랑둥이가 이렇게 쭉 이렇게 되니까. 그래픽으로 배 한 척을 지으려면 최소한 3천 개의 선이 필요하다. 완벽한 곡선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2, 3만 개의 선을 그어야만 했다. 고려의 배는 뗏목처럼 통나무를 이어붙여 바닥을 만든다. 평평한 바닥, 그래서 평저선이라고도 한다. 배의 앞 뒷면 역시 평평하게 막는 것이 고려 배의 가장 큰 특징이다. 옆면은 두꺼운 판자 7쪽을 대서 튼튼하게 세우고 배 내부엔 가로막을 대서 배의 골격을 유지한다. 돛대는 앞뒤 두 개를 세우고 판자로 갑판을 씌운다. 닻과 물레 그리고 키가 있었다. 이런 기본 구조에 과선의 특징은
배 난간에 방패와 창이 빈틈없이 꽂혀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고려의 군함 과선이다. 그런데 일본의 기록 속에 고려의 군함과 관련된 아주 흥미로운 기록이 있다. 소우기에 의하면 고려의 군함은 배 앞면에 철로 뿔을 만들어 적의 배를 맞받아 부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다. 배 앞에 뿔이 달린 배. 이런 독특한 모양의 배가 사용된 것은 언제부터일까? 고대 서양의 배에서 뿔이 달린 배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동양에서는 고려가 처음으로 사용한 것이었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배에 뿔을 달 수 있었을까? 여기 이제 이게 실물이니까 그 선명님이 앞에거든요. 그럼 이 앞에다가 아람들이 이상되는 큰 통나무에 앞에다가 이제 철로 감투를 씌운다고 그러죠. 감투. 그래서 새 감투라고 그래요. 예, 그것을 찌우는데 설계도를 만들어 과선에 뿔을 달아보기로 했다. 뿔이 윗부분에 위치하면 적의 배를 부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뿔의 위치는 배의 아래쪽이 아니었을까. 뿔이 달린 고려의 군함은 이렇게 적의 배를 침몰시켰을 것이다. 조선시대 무적군함 거북선. 지붕에 쇠못을 꽂은 것은 과선의 전통을 이어받은 것이다. 또 적을 향해 과감하게 돌진하는 거북선의 앞머리에는 역시 고려의 군함에서처럼 뿔이 달려있다. 거북선의 원형은 바로 고려의 군함이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고려 군함의 실제 크기는 얼마나 됐을까? 고려사에는 태조 왕건이 군함 중에서 가장 큰 대선을 건조했다는 기록이 있다. 대선의 크기는 각방 16보. 각방 16보는 36.6m에 해당한다. 이 운동장에 실제 크기의 대선을 세운다면 어느 정도를 차지할까? 우선 운동장에 실제 크기대로 배의 모양을 만들고 6학년 학생들을 그 위에 서게 했다. 250여 명의 학생들이 대선의 형태를 완성시켜 나갔다. 고려 대선의 크기는 이 정도였던 것이다. 고려는 초부터 큰 함선을 만들었는데 대체적으로 그 길이가 35m가 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여원연합군이 일본을 원정할 적에 그 큰 배가 대체적으로 3,000석에서 4,000석을 실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3,000석에서 4,000석 배라고 그 당시에는 그렇게 불렀는데 이걸 오늘날 톤수로 계산하면 대개 250톤에서 280톤에 해당하는데 그것은 그 뒤에 훨씬 뒤입니다마는 컬럼버스가 대서양을 횡단할 적에 산타 마리아 호가 약 그 정도 됐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연대적으로 수백 년 앞서서 우리는 이미 그러한 배를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훌륭한 해상 국가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이 거대한 군함이 완성된 것은 1000년 전이었다. 당시 대선이 완성되자 사람들은 배 위에서 말을 달릴만 했다고 했다. 그것은 결코 과장이 아니었다. 제가 타고 있는 이 배가 바로 고려의 군함입니다. 이 배 위에 올라와 보니까 마치 해전에 출전한 고려시대 장군이라도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 군함에는 눈에 띄는 몇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한번 잘 봐주시죠. 이 길다란 대나무 막대 손잡이가 달려있는 이것은 대나무 펌프입니다.
왜 이런 대나무 펌프가 설치되어 있는지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볼까요? 자, 아래를 한번 봐주시죠. 지금 보이는 것은 배의 단면도입니다. 대나무 펌프는 이렇게 배의 밑바닥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배 바닥에 물이 고여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것은 고려인들이 조선술이나 방수기술이 모자라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이 당시의 고려 배는 일부러 배 바닥에 이 틈을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이를 띄움으로써 오히려 충격이나 압력에 더 잘 견딜 수 있도록 한 것이죠. 그리고 그 틈새로 올라오는 물을 빼내기 위해서 대나무 펌프를 설치했던 것입니다. 이 대나무 펌프의 원리는 피스톤의 원리와 같습니다. 손잡이를 밀면 가죽 뚜껑이 열리면서 물이 위로 올라옵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손잡이를 당기면 물의 압력에 의해서 뚜껑이 닫히고 위로 올라왔던 물이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배 위에서 손잡이를 당겼다 밀었다 당겼다 밀었다 하면 배 밑바닥에 고여있던 물이 펌프 밖으로 빠져나오게 되고 또 그것은 배 난간에 설치된 고랑을 통해서 바다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정말 과학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 고려 군함이 이 거센 파도와 또 강풍에도 침몰하지 않은 또 하나의 비결이 있다고 합니다. 그 비결도 이 배의 밑바닥에 있습니다. 고려의 배는 처음 건조할 때 배 밑바닥에 이렇게 돌을 채워놓습니다. 이 돌은 높은 파도가 치고 강풍이 불어도 이 배가 심하게 기울지 않도록 무게중심을 잡아줍니다. 만약에 배가 가벼웠다면 쉽게 침몰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고려 군함은 이 돌을 이용해서 15도 정도 기울어졌다가 다시 원상태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무게중심을 잘 잡아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전한 항해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고려 군함에 또 한 가지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화포입니다. 고려는 세계 최초로 배에다 화포를 설치한 나라입니다. 이렇게 신식 무기를 배에다 설치하여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 고려 군함은 가히 위력적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 화포가 발명되기 전에는 다른 무기를 사용했겠지만은요. 그렇다면 이 고려 군함은 어떤 무기들을 갖추고 있었을까요? 고려의 군함에서 사용된 무기를 알아보기 위해 일본 중앙대학을 찾았다. 중앙대학의 이시희 교수에 의하면 1019년 일본의 고문서 속에 아주 특별한 기록이 있다고 한다. この大日本古記録のその所有記によりますとまた火の石を入れて俗線を打ち破ると書かれています。これ火の石と書かれてるんですね。普通これは火薬と普通と言いますか、これを火薬と解釈される方もおります。 그래서 가약으로 대못해 이슈를 飛ばすの ではないかと. 뭐, 그런 해석도 されているんですが, 혹시 これが, この火という文字が 가약という風に理解して良いとすると, これは高麗の技術という面から見るときに非常に重要な記事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ね. やはり火薬というものは戦争、あるいは戦闘場面で用いられるのは、壮大の記録でももう少し後になるように思いますね. ですから、あるいはその高麗、あるいは朝鮮の時代を通じて火薬の製法というものは、もう少し高麗末期、その辺りにようやく記録が出てくるの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けれども、ですから、もしこの火という文字がその通りであれば、非常に大事な資料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けれども。 1019년, 그 당시 고려의 군함에서 사용된 무기는 과연 돌에 화약을 넣은 것일까? 이것이 사실이라면 역사는 다시 쓰여져야 한다. 일본 원정 그림에서도 독특한 무기가 눈에 띄인다. 일본 무사를 향해 공중에서 폭발하는 이 무기. 화약이 폭발하며 파편이 튀는 폭발성 무기이다.
우리 역사상에는 비격 진천뇌라는 무기가 있었다. 무쇠 화약을 넣은 이 비격 진천뇌는 선조 때 만들어지고 임진왜란 때에야 처음으로 사용됐다. 그러나 비격 진천뇌가 사용되기 그 훨씬 이전에 고려에서는 이미 그와 비슷한 화약 무기를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고려 군함에서 사용된 강력한 무기 중에 적선을 향해 쏜살같이 날아가는 불화살도 있었다. 당시 이 무기는 날아다니는 불화살이라고 해서 주화라 불리었다. 주화보다 더 강력한 무기는 역시 화포이다. 고려의 군함은 이 화포를 어디에 설치했을까? 한 포를 배에다가 적재한다는 것은 그만한 공간이 있어야 되겠죠. 공간이 있는데 고려 시대에는 갑판 한 층만 있는 2층 구조 배입니다. 바로 그게 노를 젓고 포요원이 배치합니다. 그 포요원이 배치할 수 있는 공간이면 가능합니다. 고려의 배와는 달리 3층 구조로 이루어진 거북선은 가운데 층에 화포를 설치했다. 적에게 노출되지 않고 화포를 발사할 수 있는 보다 안전한 구조이다. 비록 노출된 상태로 갑판에 설치되기는 했지만 고려는 이 화포를 이용해 1380년 진포해전에서 대승을 거둔다. 당시로서 함포 사격은 그 어떤 무기와도 비교할 수 없는 위력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화포를 배에 설치하고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조선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화포를 발사하기 위한 배의 조건은 무엇일까? 현대 전투 함정에도 함포가 설치되어 있다. 이 함정들도 분명 함포를 설치하기 위한 조건을 갖추고 있을 것이다. 지난 98년 실전 배치된 광개토 대왕함. 언뜻 외형만 살펴봐도 함포 하나를 받치고 있는 구조물이 거대하다. 광개토 대왕함의 함포는 사정거리 15km. 이런 구축함을 자체적으로 설계하고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10여 개국에 불과하다. 광개토 대왕함을 설계한 대우조선소 특수선 설계실을 찾았다. 화포가 설치된 군함 한 척을 설계하는 데만 꼬박 2, 3년이 걸린다. 움직이는 배에서 화포를 발사하도록 배를 만드는 것은 그만큼 까다로운 일이다. 구조적으로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점은 포 자체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여야 되고 그다음에 포가 발사될 때 포 후풍이라든가 리코일 포스라든가 뭐 충격력이라든가 그런 것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또 구조가 돼야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제 배의 방향과 포의 방향과 일치되도록 정렬을 맞추는 그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고려돼야 될 요소고 예전에 함선을 지었다 하더라도 그런 점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형태든지 고려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고려의 군함은 까다로운 모든 조건을 갖추고 세계 최초로 화포를 설치했던 것이다. 지금까지 보셨던 것처럼 고려는 당시 동북아에서 가장 우수한 군함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거기엔 과학적이고 또 뛰어난 조선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디 그것뿐이었을까요? 고려가 이렇게 우수한 군함을 보유하게 된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 지금 제 옆에 보이는 이 초상화는 고려의 태조인 왕건입니다. 이 왕건이 새 왕조를 세우고 왕위에 오르기 전에는 궁예의 부하였습니다. 그때 그의 직책은 백선장군 해군대장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왕건이 이 광야를 누비는 육군 장군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후삼국을 통일하고 새로운 왕조를 세운 왕건은 해군 사령관이었던 것입니다. 전남 나주시에는 왕건의 설화가 묻어있는 유적들이 곳곳에 남아있다. 주택가 한 귀퉁이에 있는 작은 샘물. 이 샘물도 천년 전 이곳을 지나갔던 왕건의 설화를 간직하고 있다. 이 샘물 이름이 뭐예요? 안군수라고 그러네요, 뭐도. 왕건수요? 네, 안건수라고. 그 무슨 뜻입니까? 옛날에 뭐 앙된 양반이 여물만 잡섰답다. 여물 들어올라면 나무 나팔 불고 딴 사람들은 못 잡섰다면서요. 아, 왕된 양반이? 네, 네. 그 양반만 잡섰다가요. 딴 사람 못 묻고. 왜 샘물의 이름에까지 왕건의 이름이 붙여진 것일까? 이곳 나주는 고려 태조 왕건과 인연이 깊은 곳이다. 나주 시청 앞에는 고려 왕후를 기리는 비석이 하나 세워져 있다. 이 비석의 주인공은 나주 오 씨. 나주 지방 호족 세력의 딸이었던 그녀는 왕건의 부인이 됐고 후대인들에게는 장화 왕후로 기억되고 있다. 장화 왕후와 왕건 사이에서 태어난 이가 고려의 두 번째 왕 혜종이다. 장화 왕후와 왕건의 만남에도 유명한 설화가 있다. 목이 마른 왕건이 샘물에 있던 처자에게 물을 청했더니 처자는 버드나무 잎을 띄워 물을 건넸다는 것이다. 이렇게 두 사람이 만났던 곳이 바로 이곳 완사천이다. 개성 출신이었던 왕건. 그가 머나먼 남쪽 지역인 나주에 온 이유는 무엇일까? 왕건은 궁예에게 후백제를 공략하기 위한 방책으로 나주 상륙 작전을 제안한다. 그리고 909년 왕건은 수군을 이끌고 나주를 공격한다. 이 해전에서의 승리는 그에게 집권의 기틀을 마련해 주었다. 왕건은 나주 공략을 위해 수로를 이용했다. 그 수로는 영산강이었다. 그 영산강의 가장 큰 특징, 다른 강과 비교되는 특징이 하류 부분이 굉장히 넓은 내해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유럽으로 보면 그 지중해 같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하천입니다. 당시 수군을 이끌고 목포로 돌아온 왕건은 영산강을 거슬러 나주로 올라갔다. 영산강의 내해에서 견훤의 수군과 부딪히지만 해전에 능한 왕건은 화공전법으로 승승장구를 거둔다. 나주 상륙작전에 성공한 왕건은 후백제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군대를 주둔시킨다. 왕건 또한 점령군 사령관으로서 이곳에서 1년여를 머무는데 이로써 왕건은 나주를 완전히 장악한 셈이었다. 그런데 왕건이 나주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일단 통일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후백제와 신라의 배후를 칠 수 있는 거점을 확보해야 했다. 하지만 그것뿐이었을까? 당시의 후백제 견훤은 오늘날 절강성
항주에 있었던 우월국과 직접 교섭을 했습니다. 사신을 파견하기도 하고 말을 보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교육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왕건이 바로 서남해안을 공격한 것은 후백제가 가진 대외 교섭력을 완전히 뺏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의 예가 있습니다. 후백제가 우월국으로 사신을 파견했는데요. 그 사신이 바로 오늘날 전라남도 광주 앞바다에서 후고구려의 수군에게 납포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당시 한반도의 서남해안의 해상권을 두고 후백제와 왕건의 세력이 격렬한 투쟁을 벌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왕건으로 봐서는 한반도 서남해안의 해상 세력들을 제압하지 않고는 고려를 완벽하게 통일국가로 만들기가 좀 어려웠던 것이죠. 그만큼 고대사에서 해양력의 정패란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주정벌은 군량미 확보, 후백제의 포위 공격, 그리고 제해권 장악을 위해서 꼭 필요했다. 왕건은 그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왕건이 바다를 이용할 줄 알았던 배경은 무엇일까? 그 해답은 고려의 건국신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고려사에 의하면 왕건의 조상들은 대대로 해상무역 세력으로 기록돼 있다. 그런데 왕건의 조상 중에 의문의 인물이 있다. 당귀인, 그저 당나라에서 온 귀한 사람이란 뜻이다. 왕건의 조상이라는 이 당귀인의 정체는 무엇일까? 당시의 시대 상황이 많은 외국인이 고려의 그 상인이나 또는 사절이나 개인이나 아주 많이 왕래했다는 거, 그리고 그 무역 활동이 굉장히 활발히 이루어졌다는 그러한 내용이 거기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왕건의 할아버지가 무역 활동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축적을 했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호족으로 등장하는 그런 내용이 거기에 암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뭐 중국 사람이었던 또는 그 왕건의 조상의 한 분이었던지 간에 분명한 사실은 무역 활동에 종사한 분이었다. 예, 그것은 분명합니다. 해상 호족 세력이라는 왕건의 출신 배경이 고려 왕조에 미친 영향은 무엇일까? 한라대학교의 한재수 교수, 건축사학을 연구하고 있는 한 교수는 요즘 고려의 건국신화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 한 교수에 의하면 고려의 건국신화에는 개성이 수도로 정해지는 과정이 드러나 있다고 한다. 개성은 고려의 건국과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일까? 네, 왕건의 조상들은 신화를 보면 중반기에 접어들면서 그 예성강이나 한강, 그다음에 임진강하고 있는 마을들과 깊은 연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 해상세력으로 등장하게 되는 모델을 만들게 되고 결국은 한강 유역에 있는 수로를 장악하게 되면서 굉장히 그 해상무역에 깊이 관여하게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해상무역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륙의 물자에 대한 수요가 없으면 수요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개성이라는 도시는 내륙을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로서의 역할을 강하게 갖게 되는 거죠. 따라서 개성은 해상과 내륙 진출을 겸한 도시로서의 의미를 갖게 되고 점차 강화를 중심으로 해서 들어오는 중국과의 관계 또 강화를 거점으로 남해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무역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이점을 통해서 개성은 부를 축적하게 되고 왕건은 새로운 해상 군진 세력으로 등장하게 되는 계기를 갖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성은 왕건의 본거지이자 무역의 중심지였다. 당시 개성이 고려의 수도가 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 것이다. 그 후 개성은 국제적인 무역 도시로 자리 잡아간다. 해상 호족이었던 왕건은 철저하게 바다를 이용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왕건이 세운 고려는 해상 왕국으로 세력을 떨쳐나갑니다. 지금 제 옆에 있는 이 지도는 고려의 수도 개경이 묘사된 것입니다. 이 개경에는 객관이란 건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객관은 외국 상인이나 여행자들이 거처하는 것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호텔과 같은 것입니다. 이 개경에 있는 객관에는 거란인을 위한 영은관과 인은관, 또 여진인을 위한 영선관과 영은관, 또 중국인을 위한 순천관, 홍의관, 청주, 충주, 사점, 이빈 등이 있었습니다. 기록에는 나와 있지가 않지만 일본 사람들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을 위한 객관도 있었을 거라고 합니다. 이 객관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알 수는 없지만 고려 도경을 쓴 서긍은 이 객관의 크기가 궁궐만 했다고 전합니다. 이렇게 고려의 수도 개경에는 외국 상인을 위한 이 거대한 호텔이 10여 개나 있었다는 것은 개경에 그만큼 활발한 국제무역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얘기가 아닐까요? 자, 고려의 국제무역에 관한 아주 흥미로운 기록이 있습니다. 일본의 역사서인 백년초는 10세기 초에 벌어진 한 사건에 주목하고 있다. 이 기록에 의하면 997년 고려는 일본에 세 통의 서신을 보내 통상을 요구했다고 한다. 그러나 일본은 고려의 요구를 거부하고 대마도와 큐슈 지역의 방비를 강화한다. 상세한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에 대해 고려는 큐슈 지역을 침략했다고 기록돼 있다. 또 이런 기록도 있었다. 太宰府からの報告の中では一つの噂として、また高麗国高麗人が兵船500隻、つまり兵士を乗せた船500隻で日本に向かおうとしている、あるいは向かっていると、こういった噂もあるということを伝えてきています。あくまでも噂であるけども一応報告いたしますと。두 건의 일본 기록은 심상치 않은 당시 분위기를 전해준다. 이 일련의 사건을 어떻게 봐야 할까?고려건국초부터일본에대해서그수교를요청하는사절을여러차례파견했지만은일본은거절을해왔습니다이에대해서고려는막강한해상세력을바탕으로해서일본의문호개방을요구하고수교를요청하는그무력시위를했을것으로생각이되어지는데이러한사실은그구한말에서구열강들이그우리나라의문호개방을요구하면서그무력시위를했던것과같은맥락에서이해되어질수있다고봅니다고려는건국초부터대외무역이활발하게이루어진나라였다당시국제무역항이었던예성강을바라보며시인이규보는고려의상선이남만을오갔다고노래하고있다이는당시의교역국이중국일본뿐만이아니라는것을말해준다기록에의하면고려는대식국마팔국섬나곡국교지국과교역을했다이들나라는지금의어디일까대식국은지금의아라비아마팔국은인도반도에위치한국가다섬나곡국은지금의태국교지국은지금의베트남지역이다대식국이란것은오늘날의아라비아를얘기하는데요이상인들은남중국을경유해서고려로왔거나아니면직접왔을가능성이큽니다그래서그들은남중국에서고려상인들과만나기도했는데요이런사실들을볼때고려의선단들이남중국밑으로내려가서교역을했을가능성도있습니다그리고또한가지남해지역에서도고려의해상활동은있었습니다예를들게되면일본열도라든가아니면오키나와지역과의교섭도있었습니다이렇게전반적으로볼때고려해양활동은매우활발했던것을알수가있습니다고려는동북지역일본중국의북부중국의남부그리고동남아시아까지폭넓은항로를가지고있었다당시교역품에는어떤것들이있을까이것은고려의청동거울이다당시청동제품은중요한교역품중에하나였다그런데우연의일치일까이두개의거울뒷면에는바다를항해하는배의문양이새겨져있다
이런 거울은 또 있었다. 공주 국립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청동 거울. 이 청동 거울도 역시 뒷면에 바다와 배가 새겨져 있다. 왜 거울 뒤에 똑같이 배 그림을 그려넣은 것일까? 그것은 당시 번창했던 해상무역을 상징하는 것이 아닐까. 해상무역은 고려의 풍요로움을 안겨주었다. 고려는 그 자신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고려의 문화와 예약이 융성하고 상선들이 끊임없이 출입하여 날마다 귀중한 보화가 들어오니 중국으로부터는 도움받을 것이 없습니다. 고려는 성능이 우수한 군함을 보유하고 바다를 장악했습니다. 또 그 힘을 통해 여러 나라와 교역하면서 부를 축적해 나갔고 국제적으로도 우세한 지위를 확보했습니다. 일본과는 포함 외교를 펼칠 정도로 당시 고려는 강국이었습니다. 고려 청자와 같이 찬란한 문화를 꽃피울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런 것이 배경이 됐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고려가 우리 역사상 마지막 해상왕국이었다는 것입니다. 원나라는 고려의 힘을 꺾기 위해서 바다를 통한 활동을 금지했고 조선 왕조는 바다를 꽁꽁 묶어두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나라는 동아시아의 주도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한 나라가 바다를 장악하느냐 못하느냐는 그 나라의 국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려의 군함은 당시 고려의 국력을 가늠하게 해주는 것입니다.